자, 이번 운동은 성장판을 자극하는 플라이오메트릭. 플라이오메트릭이라는 운동은 점프 동작이 들어가는 운동이에요. 자, 이제 점프 동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동작을 기초에서부터 조금 심화 단계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건데요. 자, 요즘에 아파트 같은 데서 층간 소음이 많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막 쿵쿵대고 뛰면은 밑에 층에서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방지할 수 있는 내 관절은 보호되면서 근육은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점프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동작은, 자, 점프를 잘하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육을 잘 써야 돼요. 종아리 근육을 잘 써야 되고 골반을 뒤쪽으로 빼주는 동작을 잘해서 착지를 해야 나의 뒷근육까지 같이 점프에 이용이 돼서 이 플라이오메트릭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동작 시범을 보여드리면은 팔을 만세하면서 뒤꿈치를 듭니다. 자, 골반을 때리면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다시 일어나고 천천히 팔 올리면서 뒤꿈치 들어주고 빼주시고, 이때 상체는 스키 점프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숙여주시면 돼요. 자, 한 번만 더 천천히 올려주시고 숙여주시고. 자, 두 번째, 이 동작이 이제 적응이 됐으면, 자, 제자리에서 이제 점프를 뛰어볼 거예요. 너무 높게 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했던 스키 점프 자세를 다시 잡은 다음에 바닥에서 점프, 다시 제자리. 팔도 같이 해주셔야 바닥에서 점프 뛸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꼭 팔도 같이 움직여주셔야 돼요. 한 번 더 보여드리면, 하나, 둘, 이렇게 뛰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점프를 뛰었으면 이제 바닥에서 제자리 달리기 동작으로 한번 밖에서 뛰지 않더라도 우리가 집에서도 뛸 수 있는 그런 동작인데요. 자, 제자리에서 팔다리 좌우로 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바닥에서 소리가 최대한 많이 안 나게. 자, 여기서 조금 더 강도를 높인다고 하면 무릎을 조금 더 높게 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제자리 줄넘기, 허공 줄넘기라고 하거든요. 허공 줄넘기는 제자리에서 줄넘기가 없는데도 내가 줄넘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운동입니다. 자, 양쪽에 줄을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자, 줄을 먼저 돌려주세요. 자, 줄을 돌려주시다가 줄을 박자에 맞춰서 발까지 띄워주시면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열. 자, 이렇게 점프 트레이닝 기본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이 내 몸에 조금 익숙해졌으면은 전신을 다 같이 사용하는 버피 테스트라는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 버피 테스트 마지막 동작은 점프 동작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점프 동작을 이용해서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피 테스트 1단계 첫 번째 동작은, 자, 내 몸을 무릎 굽혀서 바닥을 짚으신 다음에 다리를 하나씩 뻗어주시고 다시 하나씩 당겨오고 일어나는 동작. 다시 두 번째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은, 바닥 짚고 다리 하나씩 뻗어주고
두 다리 당겨서 일어나는 동작. 자, 이게 1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버피 테스트를 점프 동작까지 이제 들어가는 동작인데, 자, 첫 번째 바닥 짚으시고 다시 다리 하나씩 뻗은 다음에 두 발을 같이 당겨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프까지. 이때 바닥에서 이제 가볍게 떼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바닥 짚고 하나, 둘, 셋, 넷. 요 동작까지. 자, 이 동작까지 내가 바닥에서 소리가 안 나고 점프까지 잘 뛸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단계인 이제 버피 풀 점프. 이제 높게 뛰어주시는데 내가 착지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자, 손바닥 바닥 짚어주시고 이제 다리를 한 번에 뻗었다가 한 번에 당겨서 점프까지 해주시는. 자, 이 동작을 조금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이 동작이 되겠습니다.
플라이오메트릭 운동, 점프 운동을 지금까지 배워봤는데요.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점프 동작을 제가 알려드린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진행을 하시면 마지막 버피 테스트 동작까지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은 튼튼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몸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